일단은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최대 최소가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그 저 2차 함수에 대한, 석현 어른 들어와. 2차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도 배웠고, 최대 최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야야 조용히 해, 석현 얼른. 최대 최소가 있는데, 우리가 요 친구가 이제 두 가지예요, 그쵸? 2차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로도 갈 수 있고, 3, 4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산술 기하 평균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얘들아? 코시 슈바르츠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 최소들이 뭐 지수 로그 함수에서도 만나게 될 거고, 계속 여러분들 미적분에서도 만나게 되는데, 석현 얼른 책 피고, 지금 해야 될 게 얘는 뭐냐면, 우리가 연립을 통해서 순서상의 헤드를 모두 다 구한 뒤에 직접 그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일단 보니까 이게 몇 번이냐면 G115문제인데 115번인데 우리 문제가 이제 어떻게 써있냐면은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Y 플러스 Y제곱이 얼마란 얘기야? 우리가 이제 7이란 얘기를 한 거고, 여기에 이제 동시에 뭘 만족시켜야 되냐면은 X 플러스 Y 더하기 XY라는 친구의 값이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X와 Y의 값들 중에서 우리가 뭘 구하라는 거야? X 빼기 Y라는 친구의 절대값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친구는 이제 연립 방정식의 개념으로 끌고 가실 것 같으면, 얘가 연립 방정식이라서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X의 값과 Y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의 형체가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주어진 식을 갖다, 그렇지, 우리가 덧셈과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얘를 개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Y라는 형태로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이때 X 더하기 Y라는 친구를 한 문자 A로 치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XY라는 친구를 한 문자 B로 치환을 한다면, 주어진 요 식을요, A 제곱 빼기 B가 7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A 더하기 B가 얼마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5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요 두 식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서 연립을 해주면 A와 B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해주는 A와 B의 값을 갖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뭐 변변 더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2차 방정식의 개념으로 가시면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2와 A 마이너스 1이 0이 되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A의 값은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고요, 1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실제로 A가 마이너스 2가 된다면 B는 마이너스 3이 되고, A가 1이 될 때는 B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X 더하기 Y가 마이일 때 XY가 마삼일 때의 XY 값 구하시면 되고요. 또 XY가 얼마일 때 X 더하기 Y가 1일 때 XY가 마륙일 때 XY의 값 구하셔서 그 둘을 뺀 거에 차의 절대값에 최대와 최소를 집에 가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끝.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부등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차수에 대해서 먼저 좀 배우죠. 하 과정에서는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 그래서 뭐 산술기하나 코시슈바르츠를 배우는데, 우리가 지금 상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차수로 나오다 보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부등식이 이제 1차 부등식인데, 요 과정이 사실은 중등부 때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중등부 때 푸는 방법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더 꼼꼼함을 추가해서 부등식을 풀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몇 차 부등식을 배워요? 2차 부등식을 배우는데, 어쨌든 요 1차든 2차든 사실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요 2차 부등식은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계속 파악을 하면은, 이쪽 파트는 사실은 새로운 개념이랄 건 없어. 주어진 2차 부등식을 우리가 주어진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2차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봐서 알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X-1과 X 플러스 2가 0보다 클 때 X의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요렇게 생긴 2차 함수와 무슨 축과의? X축과의 위치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맞아요? 네. 이게 만약에 방정식이라면, 2차 방정식 단원이라면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우리가 방정식이나 부등식들을 2차 함수 파트로 좀 몰고 가서 그래프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뒷부분에 가시면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단원도 여러분들이 그냥 2차 부등식을 단순하게 푸는 것뿐만 아니라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걸로 갈 거고요. 오늘은 먼저 1차 부등식을 좀 해야 되는데,
이 1차 부등식들은 굉장히 좀 노가다성이 짙어요. 막 절대값이 두 개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은 그래프로 우리가 해결하는 게 더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걸 풀어야 되긴 되는데 요 파트가 여러분들한테는 사실은 1차 부등식이 처음에 굉장히 복잡하죠. 어렵다기보다는 요 파트는 여러분들이 정의에 의해서만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고, 그쵸? 규칙에 의해서만. 근데 이제 문제가 쉬운데 쉬운 거에 불구하고 계산을 하려면 존나 계산이 더러운 형태의 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1차 부등식은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1차식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1차식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AX가 B보다 크다 작다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친구의 해를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뭐 X가 A분의 B보다 크다 작다라고 나눌 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이 분류를 좀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의 값 자체가 0일 때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분류를 해주면 되고요. 양수일 때는 양변을 A로 나눠도 우리가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으며 음수로 양변을 나눌 때에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또 여러분들이 요걸 잘 체크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라는 형태의 꼴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 값은 무조건 X의 관계, 값의 관계없이 마치 항상 0의 값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동시에 B의 값 자체가 음수일 때와 0일 때와 양수일 때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0 곱하기 X의 값은 그냥 항상 0이 되는 거고 그럼 B가 음수가 되면 얘는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야? 성립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부정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얘가 B가 0이 됐어. 그럼 B가 0이 되면 0이 0보다 클 수는 없잖아. 그리고 B가 양수가 됐어. 0이 양수보다 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해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구제불능에 불능을 써주시면 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이 친구에 그럼 등호가 들어가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불능이 아니라 부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때는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고 1차 부등식도 사실은요 교과 과정에서 다루진 않지만 AX가 B보다 크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AX 빼기 B라는 1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관계를 통해서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만약에 생각을 해봐라. 이걸 이렇게 풀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불능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거지. 근데 A가 만약에 그런데 뭐야? 0이야. B는 뭐라 그랬어? 양수래. 됐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B라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B가 양수가 되면은 Y는 마이너스 B라는 친구는 이지랄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어떠한 순간에도 Y축보다 아니 Y축 X축보다 위에 올라가는 순간이 있어 없어? 그러한 X의 좌표가 없기 때문에 이 새끼를 여러분들이 뭘로 바라봐도 되는 거냐면은 불능으로 바라봐도 되는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2차 함수만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1차 함수도 얼마든지 부정과 불능을 우리가 1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로도 파악이 가능한 거였어요. 그쵸? 다만 이게 굳이 큰 의미를 갖지 않으니까 교과 과정에서는 2차부터 우리가 포물선과 그 X축의 위치관계로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자 H26번 같이 말아보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함수를 좀 빌려오면 편한 것들이 있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A의 값이 0과 1 사이일 때 우리가 아이고 왜 이러니 A분의 1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 묻는다던가 맞죠? 그렇죠? 아니면은 뭐 A분의 1의 값이 뭐 예를 들어서 1과 2 사이일 때 A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이잖아. 아니면은 A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일 때 A제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을 묻는데 나중에 이 파트가 어디랑 연결되면 지수에서도 이런 일을 되게 많이 해요. 지수로고 배우면. 그래서 그때 대소관계를 많이 구하라 그러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함수죠. 함수. 맞아요. 네. 우리가 얘를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로 보고요. 얘는 y는 a라는 함수로 보고요. 아, y는 x라는 함수로 보고요. 얘는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로 보면 이 친구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정의역의 범위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다 x로 바꿨을 때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x가 0부터 1 사이일 때 x분의 1의 값이 왜? 맞아? 왜 이런 범위가 나오느냐를 찾아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y는 x분의 1의 값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이게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까지란 얘기는 실제로 요거보다 함수값들이 다 어때요? 큰 거죠. 그러니까는 a분의 1의 값의 범위는 1보다 어떻게 되더라? 크더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때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실제로 a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때 a제곱의 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조금 더 이걸 임의의 숫자를 넣으면서 대가리를 굴려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완벽하게 너네들이 모든 숫자를 대입해서 부등식의 결과를 얻은 게 아니니까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이 친구의 값들을 하나의 식으로 보고 걔를 우리가 정의역의 범위에서 함수값의 범위로 끌고 온다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6번의 기억 같은 게 대표적인 건데요. 자, 기억 같은 거는 일단 보기 전에 이 새끼들의 전제 조건이 있죠. A의 값이 1보다도 크고요. B보다도 크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니? 네.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라 그랬어? B분의 1이라는 친구랑요. 그 다음에 A분의 1이라는 친구의 대소가 요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을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볼 땐 너희들이 뭘로 보면 돼? 어떤 함수를 떠올리는 거냐? Y는 X분의 1의 함수를 떠올리면 Y는 X분의 1의 함수는 요렇게 되어 있는데 A는 1보다 큰 쪽 이 정도에서 잡혀 있고 B는 A보다 큰 쪽 이 정도에서 잡혀 있으니까 이때 나오는 함수값이 A분의 1이고 요때 나오는 함수값이 B분의 1이니까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크다는 거는 함수의 그래프 특 우리가 아 물론 뒷단에서 배우는 거긴 하지만 맞아요. 우리가 무슨 함수? 무리함수 유리함수 그래프를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니은 같은 경우는 잘 안 되죠. 니은은 왜 그래? 우리가 지금 그냥 해놓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어 얘가? 얘는 좀 변형을 해줘야 되죠? b제곱분의 a와 맞아요. 네. a제곱분의 b야. 물론 여러분들 잘 맞췄을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b제곱과 a제곱이 모두 양수인 거를 토대로 맞아요. 네. b제곱을 여기로 보내고 a제곱을 여기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전혀 뭐 그치 등호가 바뀔 일이 없으니까 a세제곱과 b세제곱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세제곱 함수 그래프를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여기가 1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당연히 a의 세제곱이 b의 세제곱보다 작다. 반대로 b의 세제곱이 a의 세제곱보다 크다라는 거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디귿은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자 디귿 봅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a 더하기 b 빼기 1이 ab인데 우리가 2항을 할 때는 그다지 부등호 부호가 바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1로 넘겨. 그럼 a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a 빼기 1의 범위와 b 빼기 1의 범위를 구해보시면은요 a 빼기 1의 범위하고 b 빼기 1의 범위는 둘 다 뭐가 돼요? 양수가 되므로 이때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지요. 됐나요? 엊그저께 저쪽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형아들이 이런 문제도 물어보는 거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a가 0과 1 사이를 근데 우리가 a가 큰지 a의 a제곱이 큰지 a의 a제곱의 a제곱이 큰지를 구하래요. 이걸 물론 2분의 1을 다 갖다 때려넣어도 되는데 이걸 좀 논리적으로 자기가 풀어보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뭐야? 내가 왜 여기서부터 그래프 얘기를 하냐면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뭘로 보면 돼?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념으로 보면 답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새끼가 1이라고 생각하고 이 새끼를 A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둘 다 함수로 비교를 하는 거야. 얘네 둘은. 예를 들면. 그럼 Y는 A분의 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그리고 그 X자리에 얘는 1을 넣은 거고 얘는 뭘 집어넣은 거야? A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Y는 A의 X의 그래프를 생각을 하면 그치? 프리집이 저렇게 나오니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는 감수함수니까 그래프가 이지랄로 가겠네. 됐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1이야. 그럼 1 넣으면 1이네. 아니 1 넣으면 A네. 그치? 그치 1 넣으면. 그치 A야. 근데 A는 어디 사이에 있어?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인 거 맞아 안 맞아? 그걸 여기다가 넣으니까 이 값이 더 커야 돼 안 커야 돼? 커야 돼.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등호의 대소관계를 파악할 때 그래프를 이용해주면 굉장히 유용한 장점들이 있는 거지요. 맞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여기는 어떻게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비교하는 거지. 누구랑 누굴 비교하냐? 얘랑 얘를 한번 비교해보자 이거죠. 얘는 A의 1제곱이고 얘는 A의 A제곱이잖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아니면 얘랑 얘를 비교하자. 그럼 얘는 A이고 얘는 A의 A제곱이잖아. 근데 너가 알다시피 A가 A의 A제곱보다 작잖아. 그럼 이게 감수함수잖아.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돼? 또 반대로 가겠지.
그러다 보니까 또 얘랑 얘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래프로 시작을 하는 거죠. 항상 문제들을 풀 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래서 그쵸? 아이고 몇 번이야? 32번이죠. 전개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막 그분이 오시는 건 아니겠지? 일단 내가 욕했다고. 자 봅시다. 자 요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살살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얘가 해가 모든 실수가 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항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뭐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실수가 되려면 일단 기본빵으로 이 새끼가 0을 먹고 들어가면서 그쵸? 네. 이 새끼가 0 말고 무조건 음수가 돼야 되는 거죠. 네. 등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4a는 b가 되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2b가 a보다 작으면 되는 거다. 뭐 이 정도 두 개 만족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b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냐? 4a를 집어넣으면 8a가 a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 이렇게? 네. a가 음수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a의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음수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걸 넘겨? 그럼 몇 a야? 7a야. 그러니까 7a가 0보다 작으니까 a는 0보다 작다. 그럼 a가 음수면 b도 음수가 되는데 문제는 뭘 구하라 그랬냐? a가 음수면 b도 음수인 거 맞죠? 네. 두 개가 그치? 어, a 4배 한 게 b니까 그럼 둘 다 음수일 때 다음 부등식에 해를 구하세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우리가 묶고 묶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묶냐? b-5ax라 그래서 좌변을 하나 쫙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변에 있는 친구들은요 2a 더하기 3b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맞나?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한 문자로 그렇지 주어진 값을 그대로 양수 음수인 걸 파악하기 전에 다 집어넣고 바꿔주시면 해가 나올 겁니다. 다음 거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다음 장에 37번에 연립 부등식이죠. 연립 부등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연립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위에 놈도 만족시키고 아래 놈도 만족을 둘 다 동시에 시켜줘야 돼. 맞아? 그러니까 능력자가 돼야 된다고. 맞아 안 맞아? 내가 가진 건 하나인데 위아래 그치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가감법과 또 무슨 법? 대입법. 그걸 이제 삽입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됐죠? 원장님 막 이런 막 날라오시는 거 아니야? 잠깐 이거 듣더니 자 보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친구도 우리가 둘 다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데 얘들아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1차식과 1차식을 1차 부등식과 1차 부등식을 갖다가 우리가 연립을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 수직선상을 이용해서 겹치는 부분을 찾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쵸? 빠짐없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셔서 37번 풀고 이어서 43번을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43번 푸는 친구들 잘 안 풀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요 내용 봐주시면 돼요. ABC의 이런 연립을 풀어라는 얘기는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알았죠? 나란히 있는 것들은 대가리 한 번, 꼬리 한 번 요렇게 연립을 하라는 거랑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51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것도 연립인데요. 연립을 하고 나서 이제 거꾸로 뭘 주냐? 결과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립을 두 개를 했더니 이 둘에 우리가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얘를 근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뭐니 얘들아? 얘네들이 몇 차식이야 둘 다? 1차식이기 때문에 1차 부등식일 때는 근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 근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곱근에서 나온 근이야. 그래서 1차식의 방정식이던 부등식에서는 근을 구하라 그러면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수학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어쨌든 간 얘는 공통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는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가장 이상적이냐 하면은 use 수직선을 이용할 때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해가 없다는 얘기는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각각 정리를 해서 수직선상의 표현을 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없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요. 맞나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짜짓고 뒤에 거 미리 또 우리가 짜짓고 가서 나온 x의 값 범위 두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두 가지의 범위가 결코 만나지 않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연출을 시켜줘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은 그쵸? 둘 다 빵꾸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 값과 이 값이 같아도 되지만 절대로 겹치면 안 되니까는 뭐 큰 놈이 커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같이 할까요 이거? 아니요.
아, 해를 갖지 않는 게 아니야? 어머 미안해요. 갖지 않으면 이렇게 푸는 거고요. 갖도록 하려면 둘이 어때야 돼? 조금이라도 겹치게 만들어줘서 공통 부분이 수직선상에서 존재하게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55번은요 같이 또 이제 문제를 여기 빨리빨리 해서 오늘 그냥 한 단원 끝낼게요.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8개가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3x-1이라는 친구가 5x 플러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서 동시에 우리는 5x 플러스 3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되는 거야? 4x 플러스 a보다 작다죠.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정리를 하시면 요거 정리 x의 값으로 해주면 x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이때 x의 값은 a-3보다 크다가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간 요 친구하고 요 친구하고 동시에 만족시키는 겹치는 부분의 정수의 개수가 8개가 돼야 된다는 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수직선을 이용해보면 아시겠지만 좀 큰 틀에서 세부적으로 촘촘히 갖고 가는 거예요. 먼저 얘는 마이너스 2라는 값보다는 커야 된대요.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 안에 정수가 8개가 있으니까 마일도 있어야 되고 0도 있어야 되고 1도 있어야 되고 2도 있어야 되고 3도 있어야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4도 있어야 되고 6개, 7개, 8개 이 정도면 돼. 8개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얘가 6과 7 사이에 들어와 준다면 겹치는 부분의 정수는 8개가 되는 건데 그쵸? 우리가 그러면은 a-3은 6과 7 사이가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쓰고 이제 등호는 살펴보는 거야. 이 새끼가 만약에 그러면은 그냥 6이 된다면 그럼 6이 된다면 등호가 등호 있어야 되는데 어느 거 누구? 두번째식 등호 있어야 돼. 아 그래 등호가 있어요 여기? 네. 아 그럼 등호가 있으면 좋겠네. 어쨌든 이렇게 와도 되는 거지? 네. 그럼 여기가 등호가 6도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7이 돼버리면 8개가 아니라 9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조금씩 살살살살 옮겨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등호를 붙여주면 A의 값은 얼마? 비둘기부터 뭐 10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냐? 됐어요. 네. 그럼 자연수 이걸 만족해주는 자연수는 유일하게 몇이 있어요? 9가 있겠지요. 됐나요? 사실 이게 뭐 나오지는 않은데 그래도 추억이 방울방울 그냥 문제예요. 긴 의자 문제 그쵸? 그래서 이게 한 의자에 6명이 앉으면 4명이 앉지 못하고 8명씩 앉으면 이게 한 의자가 한 개 남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짜증나게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자의 개수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는 의자의 개수를 우리가 X개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치? 원래 그럼 학생 수를 비교를 하는 건데 한 의자에 6명씩 앉으면 6X인데 거기에 못 앉고 서 있는 새끼 4명이 바로 무슨 수가 되는 거예요? 학생 수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 학생 수를 우리가 범위를 나타내다 보니까 실제로 한 의자에 우리가 8명씩을 앉혀본 거야. 그쵸? 그래서 의자가 총 X개가 있는데 8명씩을 앉혔더니 뭐라 그랬어? 의자가 하나 남는데요. 그럼 여기 의자까지는 사용을 했단 얘기잖아. 그러면 X-1개의 의자는 사용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고 최대 6명이 다 앉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학생 수의 범위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 한 명이 앉을 때가 학생 수가 제일 작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 빼고 X-2번째 의자까지 8 곱하기 X-2번째 의자까지 꽉 앉았다가 한 명만 더 올 수도 있고요. 맞죠? 학생 수가요? 등호 써야겠네요.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예 얘를 꽉 채웠다는 얘기는 8명을 X-1개의 의자를 다 썼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X-2개까지 쓰고 8명이 다 찼다고 얘기를 하시나 둘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렇게 연립 한번 요렇게 연립 한번 해서 우리 추억이 방울방울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절대값 기호인데요. 절대값 기호는 사실은 한 개만 있을 때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이용해주면 편하고 우리가 문제는 두 개가 있을 때죠. 그래서 우리가 65번 문제 같이 요걸 이제 풀어볼 건데 되게 단순한데 복잡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얘를 복잡하게 풀어야 되죠. 절대값 x 더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절대값 x-5의 값이 우리가 10보다 작게 만들어주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 x가 우리가 실수 전체를 절대값 안의 값들이 0이 되게 만들어주는 x의 값들로 범위를 나누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는 5보다는 작지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세 번째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요.
가끔 이거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 선생님 부등호를 등호를 언제 붙여요? 위에 붙이면 안 되고 왜 밑에 붙여야 돼요? 근데 위에 붙여도 답은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크거나 같다에 크다에다가 붙여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냥 관념상 그냥 우리가 나도 이렇게 하고 해설지도 이렇게 하고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하고 맞아? 다 이렇게 푸니까 우리 등호를 크거나 같다에다 놓자는 거지 굳이 등호를 여기 마삼이 아닌 위에 마삼에 넣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 0이라는 거는 사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나 그냥 나오나 항상 0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7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듯이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은 루트 a제곱이라는 친구가 우리는 절대값 a와 항상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a가 실수라는 거 안에서 그쵸? a가 실수일 때 적을까요? 뭐 a도 실수 이런 거 이런 조건들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큰 의미가 돼야 돼요. 허술 땐 안 되잖아. 그쵸? 허술 땐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은요 결국 이제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안에 있는 이 73번 문제는 절대값 2x-1 더하기 3x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해를 구하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쵸? 이걸 풀란 얘기예요. 사실은 루트를 괜히 복잡하게 한번 꽈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거 이제 여러분들 푸시면 답 나올 것 같고요. 76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한 커플씩 벗겨내는 굉장히 야한 문제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저 할래요. 너가 되고 싶다는 거야? 하고 싶다는 거야? 둘 다? 네. 서로? 그래요. 다음 몇 번이에요? 문제와 내가 일치돼서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아니 다음 76번이요. 한꺼풀씩 두 명이 전문이잖아. 하나씩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전문 아니야. 알았어 그러네. 이석 전문입니다. 아 석현이 전문이에요. 석현 73번에 마이너스 3분의 2요. 다음 아 76번이요. 네, 적어놓을게요. 76번 하시면 됩니다. 76번은 우리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절대값임을 이용해서 하나씩 벗겨내면 돼요.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여기 요거 76번 우리 유튜브 친구들 같이 보세요. 마이너스 3분의 2에요? 자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풀면 돼? 얘는 b부터 마이너스 b까지죠. 물론 b는 양수여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뭐야 씨 이거 b가 음수가 되면 해가 없죠. 원점으로부터 거리니까 음수가 될 수가 없지요. 네, 자 76번은요 하나씩 다 벗겨내면 되죠. 양파 껍질 까듯이 절대값 x 더하기 2에 1을 뺀 거에 전체의 절대값이 4가 된대요. 그러니까 얘를 여러분들이 어렵게 푸는 게 아니에요. 범위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로만 가면 돼요. 하나의 덩어리로 보세요. 그럼 이 덩어리는 절대값 x 더하기 2 빼기 1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요? 4와 마이너스 4 사이가 되죠. 그러면은 절대값 x 더하기 2의 값이 5와 마이너스 3 사이가 돼요. 근데요 얘는요 뻑큐예요. 여기는 시발 당연한 거야. 절대값이 어떻게 마이너스 3보다 작을 수가 있겠어. 무조건 크죠. 그러니까 여기만 보고 또다시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 벗겨주면 우리 아사다 마오부터 5까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x의 값은 3부터 마이너스 7이고요 마륙부터 2까지 정수에 우리가 합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는 2부터 마이까지는 다 날라가네. 그럼 마삼마삼 마오 더하면 되는 거예요. 마삼마삼 마오 맞아? 어? 안 되는데 그러면? 얘 등호 없었니 처음부터? 그럼 안 되는데? 잠깐만 뭐야 씨발 마륙 마오 마사 마삼 끝.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마구 아 그러네 마이너스 씨발이 답이 되겠네요. 됐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맞아, 자 80 1번은 풀고 있는 친구나 아니면 이제 해결된 친구들은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 문제 자체가요. 일단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함수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애쓴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이 친구를 뭐 이제 그래프로도 우리가 뭐 해석이 되면은 그래프로 해도 좋고요. 자 이건데 문제는 뭐야? 우리가 이걸 만족시켜주는 정수 a와 b의 값을 그러니까 정수 x의 개수를 그러니까 A하고 B를 넣었을 때 이걸 만족시켜주는 정수들의 X의 개수들을 우리가
FAB라고 약속을 하자예요. 그러니까 FN과 N 더하기 3은 무슨 뜻이냐면 A 자리에 N을 넣고 B 자리에 N 더하기 3을 넣었을 때 우리가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X의 개수를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보고 그때 총 12이라는 거는 우리가 A가 N이고 B가 N 더하기 3일 때의 다 5번이야 N 더하기 3일 때의 우리가 이제 저기 뭐야 만족시켜주는 X값의 개수가 12개가 되게 만들어주는 N의 값을 구하세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원래 어떻게 풀면 돼? 절대값 그 다음 거 되신 분들은 풀고 계세요 X 빼기 N 더하기 우리가 X 더하기 1이라는 친구가 우리가 N 더하기 3의 꼴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X의 개수가 12개가 될 때의 N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풀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첫 번째 상황을 나누는 거죠 왜냐하면은 얘가 0이 될 때는 N이고 얘가 0이 될 때는 마이너스 1인데 N은 자연수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실수를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의 상황으로 나누어서 연출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두 번째 X가 어떻게 될 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M보다 작을 때 세 번째는 어떻게 될 때 X가 M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실제로 우리가 앞에 있는 조건의 범위를 위반하지 않고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X값들을 모두 구했더니 그때의 범위가 총 12개가 된다 그때의 N값을 구해라 이런 뜻이죠 그럼 얘가 둘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시면은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n-1이죠 플러스 n-1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n 더하기 3이 되는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2x라는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가면서 4가 돼서 x는 마이보다 크거나 같다 다만 여기 안에 조건은 반드시 따라야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 사이가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그럼 한쪽은 이제 이번엔 또 어떻게 돼?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아니 이제 여기를 한 0으로 잡자 0을 잡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니까요 쟤는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나와 주시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얘하고 얘하고 지워지면요 n 더하기 1은 당연히 n 더하기 3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이게 항상 참이니까 이때는 누굴 선택해? 얘를 선택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둘 다 양수네 그럼 2x에다가 마이너스 n 더하기 1을 한 게 n 더하기 3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때 우리가 x값의 범위를 구하고자 하면은 2x라는 친구는 2n 플러스 2고요 x는 결국에는 n 더하기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범위도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해봐서 알겠지만 얘네들이 다 용접이 들어가서 쫙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x값의 범위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n 플러스 1까지인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x의 개수가 총 그렇지 12가 되게 만들어주는 n의 값을 구하세요 그래서 n값이 8이 나온다 이게 되는 거죠 8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82번도 부등식이 두 개예요. 부등호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연출을 해서 그때 우리가 값들을 구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수직선에 표현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없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자꾸 연출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82번을 한번 우리가 좀 뭐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한번 이제 문제를 푸시면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82번 문제를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범위를 나눠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식대로의 풀이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하던 걸 마저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y는 3x-1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요. 뭐 이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쵸?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 3분의 1을 지내면 되겠네? 맞냐? 그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절대값을 씌웠으니까는 요 아랫부분을 요렇게 들어 올리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요게 이제 요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얼마냐? x가 3분의 1일 때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와 그 다음에 2x 더하기 3의 그래프는 우리가 대충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y절편이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니? 그러면 실제로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얼마야? 2예요? 2? 네, 아니 4예요. 1 아니야? 0 집어넣으면은 1 더하기 3이니까 아 1이 되는 거네. 1? 그쵸? 네. 여기는 이제 1이 되는 거네요. 자,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요 정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y절편이 3이고 기울기가 2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라 그랬잖아. 그럼 기울기가 2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가 요렇게 요렇게 돼서 마이너스 1.5가 됐을 때 요렇게 돼서 그래프가 요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요렇게 간 거를 뒤집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꺾어 올려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뭘 하라는 거야? 노란색, 아니 파란색과 하얀색 그래프의 합의 값들이 항상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K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어주는 게 해를 같이 아예 않게 만들어주는 K값의 범위를 구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최소가 될 수 있는 값을 찾아주면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쵸? 그럼 최소가 될 수 있는 값이 어디가 될까요? 뭐 2점과 2점을 지나면 요 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2점 더하기 2점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랑, 그쵸?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니까 여기까지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뭐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좀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 문제가 그래프로 풀게 되면 이제 문제는 실제로 이 값들의 우리가 최소값을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두 개를 더한 거에 최소값을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얘와 얘의 중점들을 잡고 얘와 얘의 중점들을 잡고 얘와 얘의 중점들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두 개가 다르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이게 한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도전은 아까 지금 몇몇 친구들이 해보려고 해서 굉장히 굉장한 발상인데, 그쵸? 우리가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풀기가 애매한 거지.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기울기가 좀 같았으면은 고 K를 만약에 2알파 정도로 바꾸고 2를 1로 샥 넘기면 그게 저기 뭐가 되는 거니? 중점이 되는 거잖아, 이게. 이렇게 돼서. 그치? 두 함수 값에. 그래서 중점을 가지고 풀기에는 조금 얘는 무리가 있고, 아까 저기 뭐야, 81번 문제 풀던 대로 가시면 되고요. 일단
숙제를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어디까지 해오시면 되냐면은 H24부터 82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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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부터 51까지 H24부터 51까지 호구 24부터 벗는 거 좋아해요? 24부터 51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 우리 학원 인구가 몇인데 원장쌤이 협박하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70명이다네? 이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어차피 안 돼. 야 거기서 조회수는 얼마나 돼? 여기는 어떻게 해? 쌤 무조건 42명을 사요? 아, 내가 시간이 되려나? 사학과서 하면 참 이상적이지. 지금 사서 풀어요? 끝. 사서 풀어요? 끝. 사서 풀어요? 끝. 사서 풀어요? 끝. 사서 풀어요? 끝.